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업환경국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소관 2021년도 행정사항검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조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환경국은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업과 이렇게 총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8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조 주요 업무 분담사항은 혀로 보고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조 21년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 및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서 이천시 세라믹 솔루션 센터 건립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 등 협의 운영을 통한 노동 친화를 위한 일터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연료전지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그리고 생산과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계 추진으로 오염원 및 개발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에서는 깨끗한 도시 이천 만들기 추진 및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서 3D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청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 근절 대책과 시민이 참여하는 정화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와 동북권 광역재원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업과에서는 공원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공군림공원과 장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악, 장록, 효양군림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5쪽부터 215쪽까지 행정사항검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검사 자료 137쪽부터 16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의원님. 국장님, 우리 동네에 소규모 그 일반 산업단지 있잖아요. 네.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됐어요? 지금 산업단지는 전체 1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거예요? 조성 중인 곳이 있을 테고, 조성 완료돼서 이제 입주 기업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테고. 네. 이거는 조성 완료된 거는 현재 8개고요. 네.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게 3개소. 그 다음에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소가 운영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성 완료된 곳은 업체들이 다 입주가 됐죠? 네. 그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그 실수형 그 어떤 산단이 아니고 분양형 산단을 이렇게 처음에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 기업들이
공실들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 이제 3단하고 이천시하고 같이 개발을 한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네. 장원 같은 경우가 돼서 좀 공실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지금은 추진 방식을 그런 뭐 분양형보다는 실소유 대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지가 다 쓰지 못하고 한업 뭐 세 기업체 네 기업체가 들어가서 추진을 하는데 때로는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부지가 이거 남아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분양 없이 그냥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상단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추진 중 내지는 조성 중인 그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그 조성 중인 곳이 이제 세 군데고. 네.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인 곳이 네 개소고. 네. 여기는 그럼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는 선정은 다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다 있네. 네. 네. 우리 이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다가 그 외국에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공감유치팀이나 이런 부서에 이천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산업단지 내지는 공감부지로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노크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은 또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네. 우리 이천시에서도 이렇게 알선도 해주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면 이 3단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하고 또 앞으로 3개가 조성 중이고 4개가 이제 조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동지역 빼놓고 면지역하고 옥지역까지 포함이 되겠죠. 골고루 다 이렇게 유치가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여러 군데 돼 있죠. 지역구요.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는 이제 몇 군데가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취지가 뭐 국장님 잘 아시지만 이천이 이제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네. 대규모 산단 조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6만 제곱미터 이내, 48,000평 이내까지만 조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14개 읍면동의 동지역을 빼놓고 골고루 이제 산단을 조성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기업 지역 경제에도 자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그 호흡이라든가 네. 또 율면, 백사 뭐 이런 쪽은 아직은 조성 완료되어 있는 곳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행정 절차 진행 중인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이제 뭐 유산리 해태업인가 진행. 거기 행정구역상으로는 뭐 거기도 뭐 호흡이긴 하지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백사 같은 경우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교통망도 굉장히 좋고 네. 또 호법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용인 대강으로 저희가 이제 뺏겼는데 대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그쪽으로다가 이제 들어설 예정으로 있고 한참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거기 하나만 넣으면 바로 이제 대강이잖아요. 그래서 호법 인근에도 산단 사업단지를 몇 개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면 뭐 그쪽 호법 주민들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호법 모가 이쪽이 또 그 인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업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덕평 안식이 있고 또 그 바로 넘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커플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네. 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우리 시에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그런 기업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다가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그런 모습을 좀 취해 주셨으면 네. 그런 반응을 해봅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네. 산업단지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단순히 일자 뭐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보다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산재된 개발보다는 산업단지화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고요.
현재 지금 이 각종 법령이나 이런 데서 산업단지하는 거를 지금 우리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정 이 규제도 많고 그래서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특별 대책지역 고시도 지금 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훨씬 산단하기가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별로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좀 고르게 대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규제가 좀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업 지원 기업 환경국하고 이게 도시가하고 협업을 해서 뭐 시가와 예정지로다가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이미 이제 규제가 있는 지역은 뭐 계획관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 산단 조성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행정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공장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찾는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수요자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서 인허가를 빨리 내줘갖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월짜리에서 1,500명한테 일자리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자기 지역구에서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창녀으로서 일을 하고 싶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이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전화를 했는데도, 그렇게 원하는 데로서 일할 수 없는 그런 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좀 편리한 지역,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자리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데도 있나요? 지금 사실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없죠. 지금 다 차고,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곳에서 일을 못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거를 제가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럼 결론은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좀 부족한데. 네. 그러면 이제 일상적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이제. 만약에 청남동에서 하고 싶은데, 이제 뭐가로 가려든가, 구가로 가려든가. 저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조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 사례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스물이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리님. 네, 그, 재래시장에 보면, 그 예산이 이제 노비로 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국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을 때, 네. 다 시로 와서 시에서 내려주나요? 아니면은 직접 가는 것도 있나요? 다 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요? 네. 근데 혹시 감사할 때 들어보니까 일부 어떤 거는 직접 가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불직한 사업 같은 일부는 도에서 아니면 이제 중기부사나 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진흥공단 사업장은 이제 뭐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라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공유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그 기관으로다가 네, 돈을 이제 저희 예산을 입금 저 집행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모든 집행을 다 그쪽에서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에 이제 경기도 시장 시장 사건 진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부 산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시든 뭐든 그 통해서 내려가는 예산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해마다 틀리고 가치수가 원래 많아가지고요. 지금 공모사업 하나는 별도로 이렇게 첨부를 해놔야 되겠는데요. 워낙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도 재단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예산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러면 저희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상점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더 많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말 가짓수가 여러 개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 상권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정부가 얼마나 만큼 돈을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협력해서 좋은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돈을 줘도 그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광고 전통 시장도 그렇고,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으면서 계속 지리하게 이게 갈등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뭐, 그 사기마을 도자기 마을이나 이런 데는 또 협력도 잘 되고, 그런 갈등 없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광고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갈등이 해소돼야 되고 그 역할을 이제 저희가 좀 하고 싶은데 이미 언론과 또 그 내부 구성원들 간에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저희가 개입하면 이게 또 뭐 어떻게 편을 든다 이러면서 또 갈등이 더 부채질할 것 같아서 일단 그쪽 소송이 좀 종료가 돼서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구성원들이 좀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예전에 보면은 이런 게 다문화 쪽에도 보면 뭐 화장실 옆에다 옛날에 거기다 카페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결국 처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실패 예산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정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지 않게끔 좀 뭐랄까 좀 시에서 좀 관리를 좀 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화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약간 유혹사항도 있고 정상적인 법 제도권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도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도 활성화시키고 돈을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노점장 실명제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판단하니까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체 시장 모습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접촉을 많이 못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요. 이미 계속 천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법정소송까지 간 상태에서는 저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면 좀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내부적인 관계도 다 돈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산한 결과를 보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고 있고 검증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허위 집행이 됐거나 있을 수는 있죠. 뭐 영수증이나 이런 게. 그러나 아직 뭐 그런 게 발견되지는 않고 다른 상권에서도 그런 불협화음이 좀 잘못 집행된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것이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필수 조치를 하든 또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할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상권이나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아마 이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소방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거 소식이 이제 하는 걸로. 네. 근데 이제 그거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왜 그쪽 말씀도 저 끝에 쪽에 또 하나 삼각 골목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 소방 차가 못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 자재 그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건 지금도 못 들어가게 돼 있나요? 그때 그 처리 안 했나? 아, 그건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네, 일자리 청취 과장님께 드립니다.
거기는 지금 주로 이제 노점상들이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 거기를 하는 데는 이제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해결했다는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해서 이제 해결하려는 노점 실명제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해결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만 이렇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혹시 모를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쪽에 이제 소화 전이라든지 소방함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보면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데 소화장 같은 거죠, 소화기. 네. 그것을 외국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어차피 예산 받아서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소화전이라든가 뭐 소화기라든가 그런 거를 다 예산을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생인데 이번에 다시 또 소화기를 한다는 구입을 해서 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네, 뭐 추가하고 그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차가 못 가니 소화전이나 뭐 이런 걸 좀 확충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간,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든 유천시가 지원할 때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려면 의지가 전제가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광고전통시장도 지금 전 뭐 공모사업 필요한 것들은 꼭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진짜 정책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이래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내부 갈등이 없어야 되고 그 구성원들이 단합되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데만 지원하겠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각종 상정사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상가가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많은 공모사업 뭐 많다고 해서 이 진행해 본들 그러니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원을 지금 이제 재리식 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산을 이제 지원해서 이제 소방차든가 지금 웬만한 거 거의 다 갖춘 걸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좀 재래시장 할 수 있게끔 자원도 좀 많이 신경을 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의 그 공공일자리 유계 사업으로 150억.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소관 전반에 대한 거예요? 일자리 조직하고요. 관련해서 150억 상황의 예산이 투여돼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그 지금 우리 이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이 공공일자리 유지 사업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구청이 그 고견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실험으로서 이제 많은 저도 어떻게 보면 이 그 기준 참여 대상에 포함되는 그 나이대거든요. 이제 포함되는 나이가 18세 이상인데 39세 이하 청년. 그럼 이제 저도 언제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이천 시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 어떻게 이 정책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부처님의 견해로서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미비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이 청년의 그 지금 이천 시청에서 인턴하고 있는 그 범위가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일자리 유지의 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의 주식계 정책은 아니고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고 환자로 비교하면 응급처치 형태의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게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관공사에서 인턴을 하고 이게 경력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저 동의합니다. 네, 두 가지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전공이라든가 뭐 자기가 앞으로 진로 전공도 있을 테고 진로도 있을 텐데 그런 쪽 분야의 행정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경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공원사업소나 공원 이런 데서 이쪽 업무를 하면서 그게 향후에 경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 일자리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전공이나 미래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런다면 관련 있는 대로 바꿔서 한다든가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안내,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건 이제 별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특장님이십니다. 여러모로 우리 2012년부터 생활안전 기업의 어떤 활성화 정말 모든 측면을 주도해서 이제 앞에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이제 저도 앞서 특장님이 짚어주신 두 가지 과연 이 한시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는 그 견해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 150명의 청년 인턴들이 2013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네. 공직을 하시는 중간인들과 같이 5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나서 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잘 연계가 돼서 코로나19라는 특성적인 환경에서 젊은 청년들이 구할 수 없는 일자리의 보충적인 수요 네. 그리고 그 일자리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어떤 발자취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근데 우리 2017년에 지금 청년 일자리의 인턴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제가 청년 인턴들 다섯 분을 모시고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떤 보충적인 부분이나 개선해야 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 이 현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 청년 인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대표적인 되게 단순한 작업입니다. 네. 문서 정리, 네. 우편 정리, 민원인 안내, 그리고 문서 파기 이런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뭐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저도 올라가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핸드폰을 만지고 가만히 앉아있다든가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그 공공기관이라는 아주 2007을 대표하고 그 대표하시는 그 이 대표하는 기관에서 2012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하시는 주무관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인적 자원들이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의 일년 동안 내가 무언가에 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보통 우리 그 국장님께서도 2007에 인사 채용할 때 감독관으로 들어가시죠. 네네. 그럼 대부분 감독관님께서 인사 채용을 오는 당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보시는 것이 자기소개서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소개서에 실을 수 있는 경력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단순하게 한시적으로 220만원의 월급을 단기적으로 지급을 해서 이 청년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이 2000시에 220만원이라는 월급 또한도 수요를 받으면서 보충적인 정말 효율적인 어떤 업무적인 성과, 배움, 그리고 경력, 경험을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권성부장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지금 의원님도 청년 일자리 지금 뉴딜 사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고민해 본 거고 그래서 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월이 단순히 뭐 알바하듯이 뭐 경제적 도움을 조금 받는 것 외에도 이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어차피 이제 향 이게 되게 소중한 시기거든요. 청년 시기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도록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공이나 진로하고 관계된 일을 거기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갖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5개월 동안 부서를 배정받으면 한 번도 모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부서를 배정받고 끝나버리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주기별로 한 번 모여서 각 실무과에 대한 어떤 견해들,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고견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무에서 계산되어야 될 것들, 그 실무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모니터링의 요소로도 써도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디서 잘하고 있는지, 어디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순하게 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업무체험, 그리고 그 업무체험의 그런 과정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필기,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가 정말 2000년대의 어떤 이 자립적인 부분에서 큰 버팀목,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꼭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동북권 방역당원에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기 광역자원 접수 시설이 처음 설치될 때, 네. 소음을 안경리에 이제 쓰레기 포함하자 설치가 되면서, 그 당시에 처음에 그 주민들하고 TV를 보면서, 네. 그 10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이제 이렇게 주기를 해서, 네. 그, 거기서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유치하는 걸로, 그래서 난 100억원이라는 그 인센티브를 해서 휴장을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주민들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거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팁으로 못 느끼고, 대부분 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급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허공을 복지관에 했는데 한 20억이 들어가고, 또 뭐 난방시설 했는데 한 30억. 그다음에 하우스에 2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06억 원이라는 게 집행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억 원보다 더 6억 원이라는 게 지시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그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그렇게 협소하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물론 이제 초과 시설에 그 여러 가지 첨단 시설을 해서 완벽했다지만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저기 파나 먼지 그런 게 이렇게 따라 앉는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 주민들 얘기가. 그러니까 이천 전체를 봤을 때도 인근에 있는 가장 측근에 있는 주민들이 건강과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할 때는 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증서를 하면서 한 70억이라는 그 인센티브도 준비를 했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럼 70억이라는 거를 지급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쪽으로 지급을 해야 되면, 지금 이천시의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읍면동에 이런데도 그 여기 안평리가 아니더라도 보면 공공시설에서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혜택 예산을 올리면 거의 많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때 그때 아마 이제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도 이제 아마 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면밀히 이렇게 해셔가지고, 과연 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더 복지 혜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고생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경제를 충분히 더 들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하이닉스 앞에 선박공에 지금 도로변에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거기다 모집을 해놨는데, 네. 국장님은 그렇게 한 그 뭐랄까 설치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해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일부 거기 상인 상가에서 어떻든 쓰레기를 버려야 되니, 과거에는 그거 없는 데다가 이제 계속 걸어놨던 건데, 지금 이제 그걸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배출 시스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은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그거를 그럼 가져오는 데로 수거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만약 길이 있다면, 굳이 그 시설을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거는 좀 나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장소가 없다면 거기서 상인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우리 시의 대수출 수거 시스템이 뭐냐면 저녁에 내놓고 새벽에 수거해가면 더 이상 내놓지 않아야지 깨끗한데 이걸 계속 내놓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상인회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시설을 필요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이것만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니 주민들, 그 상인들의 좀 역할도 좀 하게 하고 그래서 좀 개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곳이 또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또 하이닉스 정문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반도체 2위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관료들이 오는데 과연 어떻게 그 앞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관상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비는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는 그거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쉘드라고 해서 그 어느 지역은 이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제 분류를 해줘야 그 상인들도 아 우리 지역은 여기에 걸어야 돼 이렇게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다 한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모든 쓰레기가 어제 저 그저께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제가 자주 가서 볼 때는 막 넘쳐났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관들 때 삭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 상인들하고 또 간담회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네.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산림공원과의 공원이 이제 설봉공원 그린공원 조성과 수변공원, 다음 어린이공원, 또 이제 부학공원, 장롱, 그린공원 등이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네. 지금 그 뭐야 부학공원이나 장롱공원 같은 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어요? 부학공원은 뭐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이제 다 온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장롱 근린공원과 휴양 근린공원을 이제 민간 편의 공원으로 추진 그동안 이제 제안서도 받았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롱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제 사업자가 준비 중인데 휴양 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서 사업자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스탠드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아마 우리가 많은 하는 조건을 다 이행하면 사업 수익성이라든가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그 권고한 대로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너무 많은 높게 올라갔을 때 뭐 전망을 해치고 공원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또 걱정도 우려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낮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줬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특례 공원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끝났고 그래서 제안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시비로 땅을 사야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년이 흘렀어요. 그쵸? 네, 아마 5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추진을 했으면 지금 아마 멋진 공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돼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하다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시 자체 하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네.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투자를 하면 그때 매입비가 300억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200억이라고 그랬다가 또 그거를 추진을 계속 밀고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300억에 또 올렸어요. 300억도 좋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매년 하이닉스 그때 경기가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매년 뭐 50억씩 그 하면 한 4년이면 한 200억 마지막 해에는 뭐 100억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매입권 먼저 해놓고 추후에 하나하나 이제 공원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그전서부터 계속 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 민간 어떤 그런 유치를 하는 쪽으로 자꾸 또 생각을 해온 거고, 이거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이게 23년 4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뭐 내년 이제 22년, 23년 이제 네. 2년 남은 건데 네, 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 있는 것도 못 바꾸면서 새로이 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공원이 있잖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면접도 충분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새로이 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기존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해놓고 부족하면 또 뭐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네. 이런 방법을 좀 취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리 지금 말씀이고요. 그 휴양공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간을 통해서 못한다면 우리가 매수를 해서라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 시는 다행인 게 지금 뭐 철봉골림공원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많은 분이 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는 특집 매수 못하고 이거 골목이 많이 앓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재정력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에 뭐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과거 같았으면 우리 철봉공원을 산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생각하기 힘든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수하는 방안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뭐 매수도 매수지만 네. 어떤 휴양공원을 설계를 해서 네. 네, 설계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계획을 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또 매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계획이 다 써야 그러니까 그 예산을 네. 추경이 됐던 네. 본 예산에 세우도록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 열심히 하잖아요. 공원과에서 뭐 휴대폰 충전하는 어떤 그런 거나 뭐 통상 벤치라든가 반려동물 뭐 목걸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데 네. 함께해서 효양산이 그 명사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명산보다도 더 중요한 명산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유선생 시조 어떤 이런 것도 살리고 금강도 살리고 해서 더 좋은 역사에서 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함께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논을 의장님도 부활적이 계시고 의논이 있으니까 함께 의논해서 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업체육관에서 혹시 그 담당분들께서 잘하는 일이 있거나 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나가요? 그 업무적으로 공부를 받으셨을 때 잘하는 일이 있거나 잘했을 때 주시는 한번 해볼까요? 잘했을 때는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이 부서에서 이런 잘하는 일이 있다라고 공부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잘했을 때는 놔두고요. 네. 못했을 때는 혼냅니다. 잘했을 때는 놔두고 못했을 때는 제가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젊은 세대라고 칭할 수 있는 NZ 세대의 기준 있잖아요. 네. 거기 핫플레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핫플레이스. 네. 이 핫플레이스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공간에 사진을 찍고 네. 그 사진 찍은 것들을 인터넷에 막 공지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요즘 인천에 핫플레이스라고 호칭되는 곳이 한 곳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안흥조수지. 네. 우리 그 산림공원과 박철희 팀장이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그렇고 이번 감사 기간이 일주일 내내 매 저녁 때마다 안흥조수지라는 가봤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편되기 전 이 공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기존 선내에 설치되었던 가로 등에 대한 미비 그리고 그 미비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던 기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냄새 등 여러 가지 등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조치가 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천시 안흥조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그 저희 기업지원과 국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 박철희 그 과장이 꼭 격렬하게 한번 칭찬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아는 교수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공에 계신 그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고해 주시고 부단히 일을 해주시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감사하기보다는 좀 칭찬입니다로 속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이천에 많은 시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영위할 수 있는 그 이런 공원들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공부와 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원에 대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 민원도 제일 많이 제기해 주시잖아요. 예.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감하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제가 질책만 했는데 오늘 좀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결정과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주로 TV 마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안흥료지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도시개발과랑 도시개발이 아니죠. 주택가랑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저희가 그 옆에 안흥지 옆에 땅을 지금 이제 매입하려고 예산이 불러왔어요. 네. 수경에 그 이제 매입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도로예요. 계속 그 연관성이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분이 되게 협소해요. 미란다가 지금 어떻게 다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 뭐, 오피스, 뭐, 그 주거용 호텔을 지은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흥지를 지금 이제 미란다에서 이제 뭐 어떤 본인들이 어떤 리모델링을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얘기 들어보니까 안흥지를 축소를 한다라는 의견이 확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축소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안흥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게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주차장이 없죠. 네. 그래서 복해천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오시나 봐요. 근데 외부에서 이천에 갈만한 데가 없냐 또 이천분들은 이제 안흥지를 또 소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주차장도 없고 네. 불편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천분들만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아쉬운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부분, 우리 도시개발과랑 뭐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도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이격을 좀 시키고 제가 땅을 매입하는 부분을 이란다랑 또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교통이 어느 정도 원활히 확보가 될 테고 또 나머지는 또 안흥지를 위한 공간을 쓰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권위를 드려서 또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러니까 안흥지가 포커스가 돼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네.